아,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목걸이 빼자, 그러면 싫어? 그러고 막 울어? 응. 자, 꼬마를 집중해 주시죠. 야, 이거 누가 사준 거니? 아, 이거 빼자. 네. 우리 꼬마는 아줌마들이 왜 웃는지 모르는 것 같죠? 아, 너무 귀엽네요. 난데없이 침은 또 왜 튀어나왔는지. 자, 엔진은 너무 아파. 아픔을 남기고 가는 실수들. 아우, 제대로 맞았습니다. 자, 때릴 거 다 때려놓고 엔진하면 정말 얄밉겠죠. 잘 보시죠. 아, 연기하다가 사람 잡겠습니다. 너무 미안하는데요. 어, 소리 들으셨죠? 자, 지금 이 소리를 들은 권상우 씨 팬들은 안쓰러워서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맞는 연기 정말 어렵죠. 실감나네요. 네. 굉장히 괴로워하죠? 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흔한 실수들. 먼저 대사를 잊어버려서. 야, 매쉬온다. 매쉬온다가 안 되는데. 어?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선생님께서는? 다섯 살 아들. 자, 개그 콘서트 외길 30년인데요. 유치원에서 집딸 따돌림 버, 집딸 따돌림 버, 집딸 따돌림. 네, 다시 하겠습니다. 아유, 맛있었어. 다시, 다시 해요. 자, 봉숭아학당입니다. 어? 선생님, 어, 선생님, 저는요, 예. 네. 선생님, 어? 아우. 그래, 계속. 네. 선생님. 회사가 깜빡이니? 아, 진짜 깜빡이다.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저는 깜빡이에요. 어, 그래. 자, 이래서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이름 따라 간다더니.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진짜 깜빡이네.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저는 깜빡이에요. 아,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깜빡이라는 거 이제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 깜빡이에요. 관객들의 심청 박수가 나오고요. 자, 부릅뜬 눈빛이 심상치 않은데요. 아, 무인답게 멋지게 성공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 이덕과 씨 은근히 롱다리인 것 같은데 긴 다리 때문이었는지 어쨌든지 아무튼 엔지가 났습니다. 이 새가 어? 이리 날다가 어? 굳이 날라서. 자, 어떤 애일까요? 자, 몸 따로 마음 따로. 겉으론 저렇게 웃고 있지만 속마음은 정말 타들어 가겠죠. 골드박스님 당장 물러가거라. 야. 어떤 엔지가 나올까요? 아, 웃음 소리가 참 독특합니다. 아, 김영애 씨 마무리가 정말 인상적인데요. 이미 할 거 다 해놓고는 민망했는지 저렇게 웃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다 보다. 아, 이대구 씨 표정 언제 봐도 정말 재밌는데요. 이거 다 떨어졌어. 수염 소품 때문에 저렇게 NG가 났습니다. 당황스럽겠죠? 내가 생애 너보다 두 달 빨라. 어디서 맞먹을. 아이고, 하늘에서 날벼락이, 아니, 하늘에서 웬 떡이 아니라 웬 마이크 껍데기가 떨어졌습니다. 자, 꽃병을 깨뜨렸던 분노가 머리 끝까지 전해진 걸까요? 머리에 쓰고 있던 가채가 앞으로 쏟아져서 그만 엔지. 지현아. 자, 한편 NG계에도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김민종 씨와 김승우 씨. 사랑하게 돼서 남자를 왜 그래. 자, NG내고 남 탓을 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늦은 일이라고 연락이라도 했어야죠. 이것들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또 남 탓을 합니다. 다른 멤버들. 자, 이번엔 어떨까요? 예, 네, 애들이 너무 산만해가지고. 또 남 탓을 합니다. 다시 할게요. 여기 너희들 계속 남 탓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김승우 씨인데요. 그치 맞지. 엔지가 나면 가격해집니다. 김승우 씨. 가격해. 한번 볼까요? 시작에서는 돈을 버는 거지. 내가 지금 내가 쉬. 내가 쉬. 아, 계속해서 가격해지는 김승우 씨 모습. 아주 간단한 수술이야. 그렇게 떠들. 자, 이번에는요. 와, 집에서 이재룡 씨가 보고 있을 텐데 무섭지도 않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물어 뜯어버릴까 보다. 그걸 지시한 게 언젠데 아직까지 체크 중이야. 그게 한 번.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한 짓 하지 마! 기자들에게 그냥 무섭게 하는 김성우 씨인데요. 불러주세요. 사랑해요, 코리아. 사랑해요. 연애가 심해. I love it. Hi everyone in Korea. I hope to come to visit you all soon. I hope to visit one day. And peace on earth and have a happy new year. 네. 올 한 해도 그 연예가 중계가 많은 해외 스타가 많았죠? 그렇습니다. 네네. 2004년엔 우리 스타들도 이런 해외 스타들 못지않게 세계에서 더 큰 활약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슬아 씨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취재 현장에서 만난 다양한 스타들 모습 중에서 그 중에서도 베스트만을 골라서 정은영 씨가 준비했다고요? 네. 네, 스타들의 눈물과 웃음, 기쁨과 슬픔 이 모두를 분석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선정해봤습니다. 네. 연예계의 명장면이 한 대 다 모여있거든요. 연예가 중계에서 선정한 2003 베스트 오브 베스트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2003 연예가 중계에서 선정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 엄선된 장면만 모았습니다. 네, 먼저 뜨거웠던 취재 현장인데요. 청룡 영화상 시상식에 나타났던 비. 영화배우도 아니고 참. 네, 이렇게 취재진에 휩쓸려서 길도 잃어버리고요. 대기실로 가야 하는데. 네, 우왕좌왕 길을 잃어버렸죠. 이호원 씨의 결혼식에서는 많은 취재진이 몰렸는데요. 생일보란 경호원들에게 저지당한 건 다름 아닌 신랑이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 미국 시민권 논란으로 입국 당시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던 현장이죠. 그때 정말 많은 취재진들이 모였습니다. 은퇴 후에 많은 팬들을 기다리게 했던 심은아 씨. 엄마, 저도 5분만 봐주세요. 1분만 봐주세요. 그러나 취재진들은 1초도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이 쫓기는 치열한 추격전. 그야말로 행복한 고생이죠. 5분만 하고 딱 내가 이해할게. 내가 이렇게 잠깐만요. 네, 오죽하면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 보일까요? 2003년 뜨거운 취재 현장에 함께했던 연예가 중계. 스타와 팬들이 함께했던 베스트 현장입니다. 이 JT의 콘서트 현장인데요. 이 팬들이 원하면 한다. 토니의 귀여운 춤. 그러나 그 어떤 화려한 안무보다 호응이 대단하죠. 김장훈 씨 뺨에 분홍의 입술 자국색했던 남자 팬. 좋아라 좋아라 춤까지 추고요. 야, 몸을 날리는 춤이었죠. 인생 모든 게 김장훈이에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조성호 씨와 함께한 팬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밖에 더할 말이 없겠죠. 한류 열풍도 뜨거웠던 한 해였는데요. 아시아를 뒤흔들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스타들. 신기성, 아, 사랑해요. 네, 이렇게 늦가기 팬이 던진 한마디는 I love you. 그리고 이렇게 눈물을 보인 팬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팬들이 있기에 스타가 있다는 말 절감할 수 있겠죠? 한층 업그레이드된 팬서비스 화끈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이 스타들이 몸을 낚이지 않은 도전과 변신 베스트입니다. 자두에서 자두! 성도연까지 우비 3남매에 도전했던